What's up?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이 아티스트 리액션 비디오 찍는 거 너무 오랜만입니다. Fruity Loops 이후로 아마 오랜만인 것 같은데 티서나리 게다가 밀리가 참여한 With It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합니다. 네, 오랜만입니다. 오랜만이에요. 태국과 UK를 연결하는 바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티서나리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서도 너무 반가운데, 제가 최근에 밀리에 관련된 좀 심각한 뉴스를 소셜미디어에서 본 적이 있어요. 예,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알고 계실 겁니다. 아무 일이 없어서 되게 다행이고,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게 좀 놀랐어요. 네, 한국도 그런 일들이 있긴 있었죠. 저도 뭐 태어나기 훨씬 전이니까 70년대, 80년대 군부가 힘을 갖고 있던 시절에 그런 일이 좀 있었죠.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웹엣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려고 이렇게 비디오를 정주행을 했는데 너무 신나더라고.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두 아티스트가 협업을 했는지 좀 놀랍기도 하고, 전혀 예상치 못한 협업이었기 때문에. 근데 둘 다 바이브가 좋은 아티스트들 아니겠습니까? 노래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음악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너무 끝내주거든요.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티서나리와 밀리가 함께한 웹잇입니다. 야, 오케이, let's get into it. 얍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Okay. T-Sonari가 태국인의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재미있는 협업이 나온 것 같기도 해요. 태국으로부터 시작돼서 영국까지, 그쵸? 여기는 이분이 태국어 랩 가사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. 그래서 또 놀라요. 에이 갱. 에이. 아, 훅 되게 뱅어가 될 수 있을 만한 훅인 것 같아요. 나 되게 좋은데 이거? 웹잇. 웹잇, 웹잇. 이 웹잇, 웹잇 이 말을 하도 미고스가 예전에 외치고 다녀가지고 한때 저도 얘기할 때 웹잇, 웹잇 이러는 게 습관이 됐던 적도 있었어. 비디오는 COVID-19 때문에 같이 못 만났을 거니까 태국 따로, 영국 따로 촬영했겠죠? 아, 재능 많아요 진짜. 약간 리틀 니키 미나즈 보는 거 같지 않아요? 원래 목소리가 소울이 있잖아요. 거기에 이런 흥까지 더해지니까 너무 좋아. 나 이거 뱅어 될 거 같아. 뱅어 될 거 같아. 감히 예상해 봅니다. 한마디로 그거죠. All eyes on me. All eyes on me. Web it. Web it. Web it. Bang. 아, 나 미치겠어. 미치겠어. 아, 지금 막 되게 흥분해서 뛰어놀고 싶은데 내 방이고 아파트라서 못하겠어. 소음 때문에.
죽이는데?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갖고 있는 티스나리가 있고 태국을 대표하는 밀리가 협업을 하니까 와, 시너지 효과가 막 팍 터지는 것 같아. 밀리도 어린 나이인데 카리스마가 있고 티스나리도 좀 아우라 같은 게 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곡이 뭔가 강력하게 느껴지고 진짜 뱅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. 특히 훅 있잖아요. 훅 진짜 좋아. 플로우들이 캐치한 느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더 저를 자극시키고 흥분하게 만들었던 그런 느낌들도 있었고, 제가 가끔 티스나리 음악들을 좀 듣는데 이전에 나왔던 프루티 룹스도 되게 좋았거든요. 아까 밀리가 산가? 누가 산지 헷갈리는데 자기들은 프루티 룹스기 때문에 약간 이 음악이 맛있을 거다라는 약간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좀 위트 있는 가사들도 인상적이었던 곡인 것 같습니다. 되게 좋아요. 아 지금 나 너무 신나는데 이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내가 그러지 못하는 게 한이다 진짜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